그치? 한 번만 더 잘라, 한 번만. 어? 한 번만 더 잘라. 칼레 넣었어, 당장. 안돼, 칼레 드세요, 칼레 드세요. 항상 형 크기로 좀 작았냐. 큰 거보다 작겠다. 안 짜, 안 짜, 이건 안 짜요. 나 안 짜게 생겼는데. 기가 막히지? 어때? 파프리카 김치. 근데 파프리카가 엄청 좋은 거야. 좋아요, 예. 네. 맛있어요? 진짜 김치 같네. 예. 진짜 파프리카 섞이니까. 파프리카 김치를 너 처음 본다. 어? 야, 잼 말지, 잼 말지. 어. 아, 잼. 잼. 나나나나나나나나나. 자, 이거 무슨 호박잼이에요? 네, 단호박이고요. 얘는요? 얘가 홍시. 홍시? 어? 예. 네. 요게? 무화과. 무화과. 이제 막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딱 보기만 해도. 떡을 찍어서 먹는 거예요. 아, 아 이건 퓨전이네. 잼과 떡.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들이. 옛날에 이거 겨울에 이거 구워가지고 그냥 배고플 때 에이, 간장 찍어 먹어. 어, 꿀, 꿀. 아, 무화과잼, 무화과잼. 와. 신기하다, 좀. 어. 야. 이거는 형, 담아서 떡도 맛있고, 집에 크래커 사오는 것도 맛있고, 빵에 싸온 것도 맛있고. 이렇게 맛있어? 무화과잼이? 어. 어, 그래요. 이 정도예요? 어, 나는 지금 딸기잼 때문에 당도도 약간 떨어져서 네, 더 좋은 것 같아. 네, 너무 달지 않아. 향 안 달지? 네,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어머, 이거 뭐야? 잼이야. 저 무화과 잼이 완전 다 반했어, 이거. 근데. 그리고 아카시아 향, 향도 넘지 않아요? 그 혀가 이제 얼어난 그런 단도 없고. 야, 저거지, 저거지. 그 딸기잼 무협 수준인데? 그냥... 무화과랑 다르구나. 어, 떡과 잼 장난 아니다. 직구매 할 때는 배고파서 견뎠거든. 맛을 보는 이 형님이 달라붙는 게 발동이 걸린 거야. 참을 수 없어, 형님. 빨리 한입 퀴즈로. 골, 골, 골. 한입 퀴즈, 렛츠고! 어. 정란 씨. 네. 그러면 첫 번째 한입 퀴즈. 네. 뭘 먹여주실 거예요? 통삼겹살 5분 구인데요. 된장으로 하나는 바질에 바질 페스토를 바른 거고요. 하나는 된장을 발라서 구운 거예요. 저건 뭐야 먹어? 난 여기 야채가 있으니까 같이 도전! 자 문제 드릴게요. 옛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에 의하면 이것의 이름은 고려가 망할 때 처음 잡힌 고기라는 뜻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것은 무엇일까요? 뭐라고요? 뭐? 지원! 지어졌대요. 고망태! 고망동? 아니, 맨 앞에 질문을 다시 하고 있어. 옛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에 의하면 옛날 백과사전인 송남 잡지라는 게 있대. 이건 책이라고 합니다. 송남 잡지. 잡지요? 네. 라는 뜻. 지원! 아, 처음 잡... 망둥어? 지원. 오대문. 아니 지금도 그 말을 쓰는 거예요? 그거 보다 이 이름을 쓰고 보다. 있는 곡 멸치. 어? 어 멸치. 어? 아 멸치 그러네 멸치 멸망할 때 멸. 그거는 된장. 그거 제일 좀 맛있어. 그거는 바질. 샌드위치 싼다. 진짜 완전 샌드위치. 한 입이야. 밥도요. 거의 밥은 호동이 형한테 소스야. 밥이? 흰쌀 소스. 소스는 그 뿌리는 거지. 저거 샌드위치 같아. 어우. 미국식 핫도그 같은 느낌이지. 예. 어? 이것도 퓨전이네. 핫도그를 둔 잔. 어우. 항공모함 하나가 입안으로. 경락고로 들어갑니다. 자, 오늘 우당을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. 야. 오빠. 좀 물이 있는데? 좀 물이 있는데? 범고래야, 범고래. 지금 야. 야, 뒤에서 보니까 얘 뭐가 근육 하나 가지고 막 무서워서. 여기서 뒤통수에서 막 잡아다녀. 아래 빨판 있다는 소리 냈어요. 진짜 볼 때마다 신기했어. 어떻게 음식을 코 옆에서 씹고 있지, 이게?
그죠? 잡을 때마다 신기한.